네, 무더위가 지나고 예, 우리 야구팀은 대만에서 졌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아키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더라고요. 네, 예. 졌더라고요. 은행원한테 지더라고요. 이게 뭐참 그렇죠. 이게 뭐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 국가대항전을 무슨 병역을 뭐 어떻게 좀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나갔다가 그 의도가 조금 좀 그렇고요. 또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또 욕을 먹게 되니까 이게 악순환이 아닌가. 어떻게 돌파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뭐 운동선수들도 그 사람들만의 그 내용이 있겠지만 이렇게 보이는 거에서는 별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뭔가 약간 그냥 좀 국제대회라는 게 남자 선수들한테는 병역 특례를 받기 위한 하나의 창구같이 되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게 별로 티가 안 났었는데, 요새는 그게 워낙에 막 이슈화가 되고 막 이러면서, 특히 뭐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 뭐 약간 축구 팬들은 진짜 초미의 관심사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뭔가 약간 이 국제 스포츠를 순수하게, 아마추어 스포츠잖아요. 어쨌든 이 아마추어 스포츠를 순수하게 볼수 없게 하는 가장 큰 뭔가 그 이슈인 것 같아요. 군면제 문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뭔가 해결점을 좀 찾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좀, 아니 뭐 대체 복무도 좀 그렇고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또 뭔가 좀 뚜렷한 있어야 될 뭐가 것 같은데, 그냥 단지 가가지고 뭐 국제대회 입상을 하면 군면제가 된다. 약간 이거는 이건 좀 인센티브로서 괜찮기는 한데, 이게 너무 포커스가 그쪽으로 맞춰져 버리면 전혀 국제대회의 어떤 그런 순수한 아마추어 스포츠로서의 그 뭐랄까, 아니, 위상이랄까 난 위상이 되게 흔들리고 흐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어쨌든 뭐 다들 금메달 따신 선수들과 병역 면제 혜택을 받으신 분들 다들 축하드립니다만, 뭔가 조금 전체적인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체육계 예, 전체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당당하게 운동도 할수 있고 네. 당당하게 좀 병역 의무도 할수 있고 이렇게 좀 당당하게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다 이렇게 네. 당당하게 병역 의무도 할수 있고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뭐 그러니까 나 당당하게 면제를 네. 받았다. 면제를 받아도 당당하게 받고, 뭔가, 청년인데 나 예. 네. 진짜 당당하게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어떤 그 아마추어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어떤 좋은 그런 좀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될것 있어야 될것 같은데,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조금 약간 계속 퇴색돼 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네, 어쨌든 남은 일정 동안 선수들 좋은 성적 거두시고 몸 건강히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이 쏠리고 왔을 때보다 비가 좀 더우고 있어요. 네, 그때는 이제 뭔가 좀 강풍 위주로 이랬는데, 오늘이 좀 촉촉하게 좀 비가 계속 오고 있네요. 이러면서 이제 또 아침 저녁으로 바로 추워지겠죠. 네, 벌써 그리고서 걱정이 뭐 무슨 됩니다. 뭐 열대야 소리는 지나가고 뭐 간빙기라든 둥뭐 이제는 많이 죽겠다는 둥. 네, 막 맨날 막 영하 20도 하다가 영하 10도 되면 야 반팔 입어야 되겠다는 둥. 또 이런 소리를 하고 있겠죠. 뭐 가스비를 내려달라는 둥뭐 네,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팬더 커스텀샵 타임머신 시리즈 1961 텔레캐스터 랠릭인데요. 이게 1961 지금 보고 계신 이 기타의 사운드가 상당히 풍성하고 따뜻해서 굉장히 타임머신 시리즈의 그 텔레캐스터 중에서는 유니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타입니다. 가격 586만 1000원에 20%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 468만 9000원이고요. 원산지 메이드 인 USA, 전장 98cm, 두께가 43 플러스 2mm에서 총 45mm, 12플랫 뒷둘레가 78mm로 상당히 좀 두께감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바디가 투피스 셀렉트 엘더 바디의 4기 쿼터선 메이플 미드, 60년대 중반의 오벌 C쉐입 넥, 그리고 머신 헤드가 네, 이거 빈티지 좀 머신 헤드 빈티지 그대로 머신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랠릭된 상태를 좀 보시면은 이쪽 버클 기스 쪽이 좀 많이 랠릭이 되어 그리고 있고, 막 네. 투톤 컬러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노랗게 변색되고 네, 까지고. 여기 가뭄 논바닥 에디션. 네. 그것도 있고요. 앞쪽으로 또 넘어서 AAA 그레이드의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고요. 그러네. 너트너비는 42mm 본넛입니다. 이게 지판공률이, 이것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은 밑에다 댓글 좀 달아주시면은 감사하겠는데, 이 널드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널드돔이 뭐냐면, 이 널드가 이 옹이 마디 이런 얘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깔죽이죠. 저 노브에 있는 저 깔죽이. 노브에 있는 저 까실까실한 것들을 널드라고 얘기를 하고, 이 위에가 이제 지금 이건 평면인데 이렇게 좀 볼록하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제 돔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돔탑 널드 노브라고 하면은,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이게요? 글쎄요.
이건 또 다른 이름으로 이거는 도미라고 볼 수가 없는 형태잖아요. 예, 도미 아니죠 이거는. 뭐라고 그래서 지금 지판공률에 널드 도미라고 되어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여기를 어디를 봐도 널드 없고 돔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냥 봤을 때 지판공률은 9.5인치 240mm인 것 같은데 네. 지판공률 펜더 사이트에 지판공률 항목에 널드 도미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 노브도 아니고 이게 뭔 소리야 싶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사이트에 이게 널드고 이게 돔 아니야? 이게 널드다. 마디가 있다. 그게 돔이다. 이게 무슨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 널드 돔이겠네. 그렇죠. 다 널드 돔이죠. 프레네스가 아닌 이상이야. 다 널드 돔이지. 그래서 일단 이게 지판공률이 수치로도 안 나와 있어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9.5 같긴 해요. 네. 241mm 같은데 네. 뭐 여기 지판공률에 널드 돔이라고 나와 있는 게 혹시 뭐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거 지금 뭐 사이트 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뭐.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확인이 안 되는 정보입니다. 널드돔 네. 프레스는 21프레 네 니켈 크롬 이고요. 스케일 길이가 648mm 스탠다드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습니다. 픽업은 커스텀샵의 핸드마운드 텍사스 스페셜 싱글 코일 텔레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 볼륨, 원 톤, 3A 픽업 셀렉터 그리고 3세들 아메리칸 빈티지 스트링 스루바디 스레디드 스틸 배럴 세들입니다. 스레디드 스틸 배럴이다. 그렇죠. 스틸 배럴이죠. 저거는 어디에 도움이라고 볼 수가 없죠. 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뭐 사이트 상에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웜한 사운드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강조를 하는 게 이 웜이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텔레에다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뭐 그 되게 무의미하게 얘기하는 그런 뭐 얘기의 웜이 아니고 예. 진짜 실질적으로 정말 뜨뜻한 사운드가 난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좀 사운드의 세계관이 개인도 상당히 많이 먹고요. 예. 좀 풍성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바로 무게 달아볼게요. 무게는 아주 일반적인 2821 네. 이렇게 돼야 돼. 딱 적당한 무게감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맞출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신생아 무게 자, 우와! 야, 감사합니다. 야, 이 얼마만에 퍼펙트야. 아, 좋습니다. 제가 요새 선생님한테 기운을 좀 받았나 봅니다. 아, 선생님이 요새 연퍼펙트 하시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네, 저도 정말 감사히 하나 퍼펙트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진짜 뜨뜻하지 않습니까? 사운드가. 잘 데워 갖고 나온 사운드예요. 오. 뒷픽업 소리 진짜 좋네요. 많아요. 양감이 야, 코러스를 한번 넣어보자. 굿. 요새 이 미제 텔레들이 예. 점점 사운드가 풍성해지고 예. 있죠. 마샬에 이 정도 올리면 마샬에 원래 하이밖에 없었어요. 짹짹짹 네. 이게 미들이 어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막 갖고 싶어. 아, 근데 이거 진짜 풍성하네. 아유, 가지면 안 되는데 이거. 비싼데. 네.
좋은데요. 네, 시원시원합니다. 네, 마샬 날개인, 날개인 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 텍사스의 느낌이 물씬, 물씬 나네요. 진짜. 네. 와. 강한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새는 옛날처럼 텔레가 그냥 신경질적이기만 해서는 사람들이 네. 좀 반감을 많이 가지니까 계속 사운드에 여러 가지 들을 거리들을 탑재해서 나오는 네. 것 같아요. 네, 반주에 묻혀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진짜 좋다. 네. 풍성한 텔레, 뜨끈한 텔레 잘 들어봤네요. 네, 시청자 안주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 우리 피크 했었죠? 그래비티, 그래비티 피크 세트에 여기에 뭐 다양한 의견들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피크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피크가 뭐 이렇게 볼륨을 비슷하게 맞춰서 들어봤더니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근데 여기 재밌는 한줄평이 있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차이가 극명하게 느껴집니다 라는 의견이었고요. 어세신 클랩트님, 기타 소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의외로 너트나 스프링 프렛이라는 말처럼 피크도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88 0.88 쓰고 있는데 이 정도 사이즈에서 한번 사보고 싶네요. 그렇죠. 뭔가 엄청나게 중요한 막 픽업이나 이런 것들보다 되게 안 중요할 것 같은 그런 사소한 데서 차이가 생기는 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줄평 60년 원조 국밥집의 비법은 뒷산 약수터에 있었습니다. 아, 네. 그렇죠. 한 줄평이 재밌어서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봐라. 그 이게 맛있네요. 소리가 맛있고 예. 바닐라 오레오. 바닐라 오레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식지 않는 사운드 뚝배기 텔레. 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계속 뚝배기 텔레. 네, 대단하네요. 네. 보온병 텔레, 네. 뭐 뚝배기 텔레.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네, 이거. 468만 9천 원이요. 20% 가격입니다. 자, 어때? 야, 대단한 6점당 100점.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 보온병을 마우병이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 도대체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뜻이 뭔지? 마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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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호병. 일본말이에요. 일본말. 그게 뭔 뜻이에요? 보온병이요. 마우가 보온이에요? 마법의 병이라는 뜻이에요. 아, 마호? 마법의 병. 아, 그래서 마호구나. 네, 네. 마법병. 네, 마법병. 아, 마호병이었구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걸 마오병이라고 그랬었는데 마오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좀 세대가 좀 윗세대인 거죠. 그 또 저기 밀폐 용기도 그거 이제 락앤락 그 류의 밀폐 용기 있죠. 그거 타파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 네. 좀 약간 세대가 오래된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마오병 유단뿌끼와 안고 자고 예. 유단보 아시죠? 이렇게 네. 양철판으로 만든 이렇게 베개 같이 생긴 건데 네. 뜨거운 물을 넣고 이렇게 수건을 쏴갖고 네. 끌어안으면 되는데 저보다 훨씬 유일한 제가 도저히 어떻게 네. 그것도 유단보인가 그래요 유단보. 아, 예. 네. 마호병은 마법의 병이라는 소리였습니다. 아, 충격적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마호병 텔레 오늘 같이 오셨고요. 마호텔레 예. 네, 마호텔레 네. 마법의 텔레.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오늘 좀 구색이 좀 특이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게 타임머신 시리즈 헤비렐릭이 하나 더 있고요. 오삼텔레거든요. 네. 오삼텔레 우리가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오삼텔레 다음에 이제 에피폰이 두 대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깁슨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네. 네, 이게 특이하게 이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00년 동안 입에 오르내릴 로즈 대 메이프루드입니다. 아, 네. 비교 분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3대 6일. 53대 6일. 네. 네. 뭐 우리가 57, 6이 참 많이 했지만 53대 6일 이것도 처음이에요. 처음에, 예. 네, 다음 시간에 보기 힘든 텔레 53텔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